자,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항해 조건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마도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아닐까. 이 조선주들 어떻게 항해를 해야 우리가 수익을 잘 얻을 수 있을지 이건희 부장에게 한번 그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이 조선주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조선주를 좀 오랫동안 한 지금 세 번째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지금 삼성 뭐 그 조선주들은 수주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좀 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지금 계속 수주 잔고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흑자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흑자 전환을 가장 빨리 한 기업이고 나머지 이제 그 삼성중공업도 뭐 지난 분기부터는 좀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망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면서 뭐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수주가 늘어났었고요. 그래서 최근 보면 한동안은 상선 위주의 수주여서 이제 컨테이너선 위주의 수주에서 지금은 LNG로 꽉 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LNG는 또 지금 추가 발주가 더 나온다, 쿠웨이트 발로 또 나온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슈인데 그래서 지금 뭐 연료를 보통 예전에 벙커 CU를 태우던 이제 배들은 없어지고 최근엔 듀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연료를 같이 쓰는 DF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DF 엔진 관련돼서도 새로운 이제 그런 선박 교체 수요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 갖고 있는 뭐 한국 베트남 조선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보면 그 PC선이라고 해서 석유 운반선 관련돼서 지금 일본 해운사 쪽에서 지금 계속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하반기에는 탱커 쪽도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미포조선이 보면 대형 선박보다는 그러니까 중형 선박 위주로 이제 사이즈로 이제 많이 이제 건조를 하는 회사인데 그동안 이제 원래 전문이 주로 탱커랑 PC선이었는데 수주가 없다 보니까 일부 컨테이너선도 좀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현대 미포조선이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PC나 탱커 관련돼서 이제 수주가 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 조선소들은 많이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소들이 많이 급감한 상태에서 네. 남아있는 회사들끼리 지금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업체들은 상위권에 있다. 최근에 뭐 기사들을 보면 중국 업체들이 1등으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체 물량을 따지면 중국 업체가 당연히 1등인 건 맞지만 네.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1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수준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최고로 높고 탑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최근에 뭐 이제 벌크선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냥 일반 컨테이너선 같이 기술력을 많이 요하지 않는 선박들 위주로 해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조선주들 중에 네. 뭐 조선주 및 조선 기자재 업체들 여전히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조선주들에 대한 이야기 이건희 부장님 계속 연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강조를 그만큼 해주시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탑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네. 현대 미포조선을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PC선 수주가 이제 그 일본의 MOL이라고 해서 이제 운반 해운사가 있는데 이게 3대 해운사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서 네. 지금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요. 발주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게 베트남 법인에서도 같이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같이 다 받을 수 없어서 베트남 쪽에서도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데 여기도 현대 미포가 이제 베트남 정부랑 같이 설립한 50대 50으로 해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로 같이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 미포가 그동안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전공 쪽 잘하는 쪽을 좀 못하 그 수주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에 뭐 다른 것들도 이것저것 이제 외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탱커 쪽도 추가적으로 수주가 더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탱커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 탱커라는 건 결국에 이제 큰 유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현대 미포조선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부분들이 좀 해소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현대 미포에서는 좀 지금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한 종목 더 알려주시죠, 그러면. 한 종목 더 보면, 사실 다들 아시는 종목인데, 네. 삼성 중공업. 삼성중공업. 네. 말씀드리면, 지금 조선 이제 3사라고 하면 이제 보통 한국조선, 현대중공업, 예전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제 바뀌었죠, 대우조선해양에서.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세 개를 네. 들었고, 지금 이제 뭐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삼성중공업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주가도 올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에 비하면 주가가 좀 아직은 좀 덜 올라 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이 잘하는 게 LNG 운반선인데 LNG 운반선은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수주잔고도 지금 제일 높고요. 이게 뭐 기술력 1위라기보다는 수주잔고가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FLNG라고 해서 해상에서 이제 LNG를 만드는 한마디로 이제 배 자체가 그냥 정유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사업이 어땠는지 예전에 보면 해양 플랜트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사업을 다 접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적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중공업이고요. 여전히 아직도 한 대를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나중에는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 경쟁업체들이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사실 삼성중공업이 좀 뭐 기대를 해볼 만한 것들이 있고요.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도 아마 흑자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수주도 좋고 그다음에 주가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 조정시 매수하셔도 차트가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은 예,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랑 비교해 보시면 그닥 그렇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네. 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역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른 것 같지만 차트 한번 길게 쫙 보시면 아직도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탑픽으로는 현대미포조선 일단은 이권희 부장님이 알려주셨고 자 그럼 저희가 이 키워드 항해의 조건이라는 키워드를 최진욱 팀장에게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조선주 중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조선사들 중에 탑픽을 뽑는다고 하게 되면은 워낙 좀 한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대미포조선을 저도 지금은 현재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현대미포조선을 보는 이유는 딱 또 한 가지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다른 대형 조선사 밸류 대비해서는 상반기 때 굉장히 좀 못 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 좀 주력 선종, 이 PC선 수주 확대 부분들이 지금 기대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대형 조선사들 밸류 대비해서는 좀 주가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는 일단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고 사실 상반기 때 좀 다른 대형 조선사들 밸류 대비해서 좀 실적 부분들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중소형 선박의 성과 상승폭 부분들이 좀 대형 선박보다는 조금 낮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반기에는 좀 주력 선종인 이 PC선에 대한 수주 확대 부분들이 지금은 좀 기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석유 제품 물동량이 좀 증가를 해준다는 부분들도 이익 사이클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노후화 선대의 교체 발주 부분들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대미포조선의 좀 주력 선종 이 PC선 같은 경우가 지금 중심으로 해서 좀 빠르게 수주 회복에 대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투자 포인트로도 굉장히 좀 유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월봉 상의 지금 21선을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가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로만 접근을 해놓고 보게 되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조선사들은 결국에 좀 현대미포조선을 좀 탑픽으로 뽑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